최상목 경제수석이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탈중국 발언을 내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수출도 수입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발언이 가져올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지수의 상승을 따라서 화장품주 역시나 좀 탄력적인 움직임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 최근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로 반등하던 화장품주들이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탈중국 발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탈중국 발언 어떤 건가요?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해 이제 해외 방문 일정이 네. 지난주 금요일에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그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한 말인데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중국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내수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라고 이제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제 경제수석이 얘기를 한 거죠. 이때가 이제 29일이었는데, 지난달에 이 발언이 있는 그 다음날부터 어제까지가 이제 3거래일이 있었는데, 이때 뭐 LG 생활건강이 -5%, 아모레퍼시픽 -7.9%, 한국콜마, 뭐 코스맥스, 토니몰이 -5에서 망 크게는 -9%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연저점을 좀 다지면서 살짝 반등하는 움직임이었는데 이 발언이 쓴 이후에 이제 시장이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다시 좀 고꾸라졌다. 오늘은 이제 좀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좀 강세를 나타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좀 이제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중국 봉쇄가 좀 해제되면서 네. 슬슬 이제 기대감을 가져도 될까? 좀 이런 시장에서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대감이 좀 다시 좀 희미해지면서 좀 변동성이 높아졌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희망이 없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이들 업체도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뭐 유럽 아니면 동남아 쪽으로 사실 계속 노크를 하고 있어요. 사실 네. 이게 중국의 의존도를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항상 예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공식 석상에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시장이 반응될지는 몰랐다라는 게 좀 시장의 반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주도 중국과 직접적인 연관이 좀 큰 종목이기도 하고 게임주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사드 이후에 게임주들 판호 발급에 대한 이야기도 솔솔 나오면서 기대감이 커졌었는데 성장주라는 타격과 함께 중국까지 조금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업계에서 상당히 네. 이 발언을 가지고 우려가 좀 높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 판호가 중국 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할 권리를 뜻하는 건데 그 사드 2017년에 네. 사드 배치 이후로 좀 이제 그 중국과 갈등이 빚어진 이후에 중국은 한국 게임에 대해서 판호를 내주지 않다가 지난 2020년에 몇 개만 내줬는데 뭐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그리고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그리고 핸드메이드 게임의 룸즈 이 세 개에 대해서만 판호를 내주고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판호 발급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4월에 일단 판호가 중국에서 나왔었는데 또 국내 게임사는 포함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 게임사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고 이제 문체부 장관 박병훈 문체부 장관이 지난 1일에 업계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때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업계에서 요구하는 중국의 판호 발급 확대를 위해서 좀 이제 정부 외교부와 협력해서 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뭐 한쪽에서는 탈중국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외교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업계에서는 지금 이게 성과가 있을 수 있냐 좀 이런 의문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 이 시장에서도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사실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물론 성장주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금리 인상 시점에서 많이 내려간 곳도 있지만 뭐 NC나 데브시스터즈 보면은 뭐 최근 신저가를 다시 한번 썼고요. 넥슨 게임즈나 펄어비스 등도 최근 한 5거래일만 놓고 본다고 해도 굉장히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제 반영이 될지 이런 판호가 발급 정말 영영 이런 거 더 중국의 보복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 있을지 좀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드 사태처럼 중국의 뭐 경제 보복 우려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좀 주가도 하락세가 그려지고 있는 건데 사실 시장에서는 뭐 굳이 이러한 이야기를 공식 석상에서 한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시장에서도 왜 이걸 공식 석상에서 얘기했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뭐 방향성 자체는 그렇게 틀렸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네. 어차피 이제 중국 의존도를 사실 낮춰야 되는 건 사실이니까 가야 되는 건 맞긴 한데 공개적으로 자극할 필요 있었냐 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중국이 불만을 가지고 이제 경제적으로 불리한 행동을 한다고 하면은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제 보복 가능성은 없다고 보며 중국은 우리나라와의 분업 체계가 좀 원숙한 정도이기 때문에 분업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경제적인 이유 아니더라도 일각에서는 그 지금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방과 이제 중국, 러시아 대 좀 구도가 지금 이제 잡혀져 있는 상황에서 좀 원래 기존에 우리나라의 스탠스는 뭐 안보는 미국, 네. 경제는 중국 이런 거였는데 이 스탠스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것 때문에 아니냐라고 좀 분석이 나서기도 했습니다.